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님께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입정. 금년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서 부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 잘 적용시켜서 현명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평화롭고 복되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 우리는 기도를 올리고 온갖 불사를 많이 합니다. 이곳에서는 부처님의 대승 경전인 금강경을 통해서 부처님의 그 이 땅에 오신 진정한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으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하는 그런 길을 모색하고자 금강경 독송과 아울러 강의를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경전을 설하시면서 자주 법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법화경에는 법사 공덕품도 있고 또 법사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법사란 한마디로 부처님의 법을 잘 전하는 사람을 법사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전하는 것도 법사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도 법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5종 법사, 5가지 법사를 말하는데 일단 우리가 금강경을 가졌습니다. 쓰지 가졌다. 독, 또 읽습니다. 그 다음에 읽다 보면 외우게 되죠. 송, 또 서사, 우리가 사경도량이라고 해서 사경을 많이 권합니다. 사경하는 것도 역시 오종법사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해설,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또 각자 어느 구절에 감동을 받았으면 감동받은 그대로 가정에서나 이웃이나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금강경에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 금강경에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을 했다.
이 일체 재산이 증명재물이라. 아까 우리 읽은 구절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상태라는 것이 부채라고 했다. 금강경에 그런 말이 있는데 참 간단명료하면서도 어떻게 부채를 그렇게 간단명료하게 그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만치 상을 떠난 일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다. 이렇게 또 우리가 아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주는 것도 좋은 법사의 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수지 가지는 거, 독, 송, 서사, 해설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 여기 이제 금강경에도 누차 나오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 자신에게 일단은 금강경을 가르쳐 주는 것이 되고 그것이 이제 좀 더 발전해서 이웃에게 또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으면 뭐 더 이상 훌륭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금강경은 그야말로 다이아몬드처럼 금강반야라고 했으니까 다이아몬드처럼 정말 빛나고 날카롭고 그리고도 또 소중하고 값나가고 값이 제일 비싸죠. 그렇게 비싼 그런 그 가르침이다. 아주 비싼 가르침입니다. 다이아몬드보다도 사실은 더 비싼데 뭐 세상에서는 다이아몬드가 제일 비싸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금강반야라고 제목을 그렇게 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마음을 일단 그 선입견으로서 그 금강에 대한 그런 그 소중함을 다 간직하고 또 우리가 한번 독송하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을 내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서북방 사유상하 흑공다사변 무부랴 세존수보리보살 무주삼보시오 Thank you.
생신 무량주 성향이 조금 생신 흥무소주의 생기심수 어리비하유의 신여순이 사랑 Thank you.
생신 불엄주 성냥이 촉법 생신 흥생 무소유심 나신유주 저이비주일호불살보살신 불엄주 세포시수보리보살이 제흥생 Thank you.
낙고살 통발부하옵자 여의 성령 진실보살 수월이여이오나 여의 유유한 부여시 세존 여의 Thank you.
무상심심님어버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겸 득수지 원해여리진시리 이걸 늘 마음속에 새기면은 정말 이 부처님 법은 소중한 것인데 그 소중한 줄을 이제 우리가 모르고 지내다가 새록새록 그 소중함이 살아나고 감사하게 되고 정말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부처님하고 인연이 있어서 이런 법을 만나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늘 새롭게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선현기청분 제2 그렇게 되어 있죠. 선현은 수보리를 이제 선현이라고 합니다. 선현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 수보리라고 하는 제자가 일어나서 법을 청하다 기청 일어나서 법을 청하다 그랬습니다.
부처님이 무문자스라고 해서 묻지도 않는데 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개 99% 이상은 제자들이 이제 법을 묻고 청할 때 그때 이제 설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또 부처님도 체면이 서는 일이죠. 뭐 묻지도 않는데 당신이 안다고 무단히 이렇게 뭐라고 자꾸 이야기하면은 그렇잖아요. 근데 부처님 워낙 뛰어난 성자시기 때문에 뭐 찾아와서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고 인생 문제 상담 사실 인생 문제 상담사예요 부처님은. 그런 일이 아주 많았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 앞에 일부는 그저 때가 돼가지고 가서 걸식해서 대중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저 자리를 펴고 앉았다 뭐 앉아서 연구를 할 수도 있고 참선을 할 수도 있고 설법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때 장로 수보리가 장로라고 하는 말은 어른 또 선배 이런 뜻입니다. 아주 그 제자들 중에서도 아주 그 그야말로 장로격인 어른이 되고 연장자가 되는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 있다가 직종자에게 그 자리로 조차 일어나서 편단을 의견하고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치우쳐 지금 가사가 오른쪽 어깨 벗어졌잖아요. 가사가 오른쪽 어깨 없는 거라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옷을 착지하고 이제 오른쪽 무릎만 더 굵고 합장 공경해 부처님께 이제 질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백불행이라 부처님께 고해 말하이되 아 훌륭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여러께서는 평소에도 선호렴제보살 여러 보살들을 잘 보호하고 염려해 주십니다. 또 선부촉 제보살 여러 보살들을 잘 부촉하십니다. 부촉이란 말은 당부하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꾸중도 하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 생각만 하고 그런 어떤 가르침이 없으면은 그게 안 되죠. 가르침이 없으면 차라리 돈이라도 주든지 잔소리만 자꾸 생각만 하고 뭐 좋다고 하고 사랑한다고만 하고 나는 니인데는 나인데는 니뿐이라고 그렇게 하고 아무 부처님 같이 지혜의 가르침인 혜택이 있거나 아니면 물질적인 혜택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부처님은 뭐 가진 거라고는 진리의 깨달음 진리에 대한 깨달음 그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부촉이란 말이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당부하는 내용들입니다. 늘 그렇게 하시죠 부처님은. 그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수보리가 세종의 평소에 그 마음 자세 또 태도를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세존이시여 다시 이제 또 묻는 거예요. 당신은 평소에 잘 가르치니까 오늘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선남자 선녀님이 안욕따라 삼략 삼보리심을 바란 사람은 다시 말해서 보리심을 낸 사람은 보리심 보리심 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뭐 줄여서 그냥 보리심 하면 좋아요. 보리심을 낸 사람은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 지혜와 자비를 합해서 보리심이라고 그래요. 그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지혜를 자기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베풀려고 하는 그런 거 베풀려고 하는 자비심이 있어야 돼. 그걸 보리심이라고 그래요. 불교 마음은 뭐다? 보리심. 보리심을 좀 더 부연하면 지혜와 자비다. 이렇게 딱 정의하면 돼요. 그 보리심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좀 낸 사람들은 응운하주 운하항복기심 두 가지 질문입니다. 어떻게 머물러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또 사는 데 있어서 그 마음은 어떻게 항복받아야 하느냐 그 마음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느냐 그거죠 뭐 결국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살려면 그 마음은 어떻게 써야 하느냐, 뭐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느냐, 장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거는 뭐 저런 다른 이제 뭐 경제서적이나 그런 데 있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운하함 귀신,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물었지만 참 깊은 뜻이 있죠. 부처님이 말씀하셔대 선제 선제라야 훌륭하고 훌륭하다. 그렇지 않아도 식사하고 나의 깨달음은 처음처럼 넓게 있는데 질문 잘했다 이 말이요. 여래는 선제 선제나 수보리야 여여 소설하야 내가 말한 것 같이 여래가 선호렴 제보살하며 선부촉 제보살한다. 여래는 모든 보살들을 잘 호렴한다. 모든 보살들을 잘 부촉한다. 여금 제청하라. 난 뭐 내 직업이 깨닫고 나서 사람들에게 참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바람직한 길이다라고 하는 가르치는 것, 이것이 내 직업이다. 여금 제청하라. 그대는 지금 자세히 들으라. 당이 이것을 하리라. 마땅히 그대를 위해서 말해주겠다. 선남자 선녀인이 보리심을 바란 사람은 여시주 응당이 이와 같이 살고 응당이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한껏 보더라.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그래, 그 마음을 이와 같이라고 한 말은 앞으로 설명할 내용 이 뜻입니다. 그 외에 다른 뜻을 생각하면 안 돼요.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마음을 한껏 보더라. 그러니까 수불이가 예, 유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시여, 원요 용문하노이다. 원컨대 듣고자 합니다. 아주 좋은 마음으로 듣고자 합니다. 그렇죠. 부처님이 뭐 말씀해 주겠다는데 아주 뭐 참 정말 정신 차려서 잘 듣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정식으로 이제 부처님 설법이죠. 앞에까지는 설법을 하게 된 그런 뭐라고 할까 사전 그런 어떤 대화고, 대승정종부이라 그랬어요. 이 제목을 여기서부터 대승 큰 가르침 그 중에서도 바르고 으뜸되는 이런 말입니다. 대승정종하면 가장 큰 가르침 중에서도 바르고 으뜸이 되는 정종 이 말이에요. 바르고 으뜸이 되는 거다. 술 이름을 정종이라고 지은 것은 참 잘 지었어. 제일 좋은 술 이 뜻이다. 바르고 으뜸이 되는 바를 정자 으뜸 돈 종자 마루 정자인데 으뜸이란 뜻이죠. 그 요 단락 속에 사실은 그 큰 가르침, 대성의 가장 으뜸되는 가르침이 들어있다 이렇게 봐도 돼요.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과사되 제보살 마살이 여러 보살 마살들이 여시 항복기심이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할지니. 그 한 페이지가 이제 항복받는 내용이에요. 그래도 뭐 간단합니다. 사실은 소유 있는 바 일체 중생 지류인 일체 중생의 종류가 있는데 난생이라거나 알로 태어난 중생이라거나 태생 태로 태어난 중생이라거나 습기에서 태어난 생명이라거나 변화에서 생긴 생명이라거나 또 약 유색 어떤 그 몸이 있는 중생이거나 몸이 없는 중생이거나 약 유상 생각이 있는 중생이거나 무상 생각이 없는 중생이거나 약 비우상 비무상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그 참 어떤 사람들 보면 이게 생각이 있나 없나 싶을 때가 있죠. 보통 사람도 그래요. 한 번씩 그냥 멍해가지고 이게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그럴 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난생 태생 습생 했지만은 이거 따지고 보면 이게 우리
그러니까 다 포함돼요. 아무튼 그런 중생들, 다종다양한 중생들, 여러 근기의 사람들, 뭐 생각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별 사람들을 악의 영이 무여 열반하여 내가 다 무여 열반에 들어가게 해서 그들을 멸도지하랴. 그들을 제도할 것이다. 무여 열반 하나도 남김이 없는 아주 가장 편안한 진정 열반의 길, 진정 열반의 길에 들어가서 편안하도록 내가 멸도지 모든 것을 다 제도하겠다. 그래 이제 그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인생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문제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그 문제가 해결돼 다 된 것은 열반의 길이고 문제 속에서 항상 걸어가는 것은 세속의 길이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도 계속 세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그거는 세속의 길이야. 아무리 해결해도 역시 세속의 길이다. 열반의 길이 아니라고요. 진정 열반의 길이 있어. 우리는 이 두 갈래의 길에서 특히 불자들이 제일 갈등해. 부처님을 따르자니 세상이 울고 세상을 따르자니 부처님이 섭섭해하고 그 속에서 갈등하는 거야. 이제 뭐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뻔히 안다고요. 어디 가서 참 뭐 어려운 사찰이라 뭐 큰 불사하는데 시주를 하긴 하고 싶은데 아 이거 참 마음껏 하고 싶긴 싶은데 아 가정 살림도 해야 되고 집안에도 뭐 돈이 필요하고 또 뭐 자녀들 있으면 더 이제 생각이 많이 나죠. 참 갈등이라 이게. 여기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나에게 있는 문제를 세속적으로 해결을 하는 길이 있고 출세관적인 열반의 길로 해결하는 길이 있어. 세속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예를 들어서 돈을 내가 100만원 가져야 된다 하면 100만원 버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 조금 있으면 또 200만원이 필요해. 그럼 200만원 또 벌어야 돼. 그 다음에 또 아이 이거 100만원 단위 가지고는 안 되겠다. 1000만 단위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이제 1000만 단위가 돼야 된다. 이래가지고 1000만을 또 벌어. 그래서 만족할 것 같았지만 또 아니야. 또 이제 좀 있으면 또 2000만원, 3000만원, 억, 뭐, 10억, 100억 이렇게 자꾸 답이 없는 답을 해결 답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세속의 길이다. 우리 지금 다 그렇게 살아가 우리가 전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저기 동장 하면 뭐 저기 구청장 하고 싶고 구청장 하고 싶고 하고 나면 그다음에 뭐 시장 하고 싶고 국회의원 하고 싶고 장관 하고 싶고 대통령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이게 이제 저 세속의 길이야. 사람 마음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요. 이번에 우리 주변에서 아주 유능한 지사가 내가 앞으로 그 사람 그 큰일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유능한 지사가 지사 탁 내놨더라고. 저 놈이 참 욕심이 많은 놈이다 싶어. 나오면 백발백중 당선되게 돼 있어. 일도 잘했어. 근데 딱 내놓고 그만 인터뷰 하는데 보니까 그 속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더 큰 욕심이 있다는 것을 자꾸 이제 그 감출 수가 없더라고. 자기는 감추는데 내가 말 딱 몇 마디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그게 이제 사람이야. 회사 하나 차리면 두 개 차리고 싶고 두 개 차리면 세 개 차리고 싶고 또 하청을 이렇게 줬는데 에이 저 하청 주는 게 내가 차라리 공장 차려갖고 내가 다 먹자 이래갖고 또 차리고 끝없이 차리잖아요.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하나 더 차리고 나면은 답이 될 것 같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한 거라. 그러나 이제 그건 그 세속적인 해결책이지 불교적인 해결책은 아니야. 그럼 불교적인 해결책은 그걸 이제 제1바라밀이라 내가 그래요. 열반의 길 이건 뭐냐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첫째 좀 이제 차원이 낮은 건데
그것도 차원이 낮은 게 아니야. 대범성이라 그래, 대범성. 대범성. 어느 정도로 대범하냐? 사소한 일에 연연하지 말자. 모든 것은 다 사소하다. 이거야. 어려운 거야. 대단히 어려운 거라. 사소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연연해 하지 않는 거야. 아, 그까지 그, 뭐. 남이야, 무슨 뭐, 그, 어떻게 하든지, 예. 무슨 남의 제사에 커. 감나라, 배나라 할 거 없다. 그냥 지나치면 되는 거. 사소한 일이요. 배 놓을 자리에 밥 놔도 괜찮고, 생선 놓을 자리에 무슨 술 놔도 괜찮고, 아무 상관없어. 지나가 버려.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사소해.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사소한 일이야. 그 모든 것이 다 사소하다. 이거 대단한 일이야. 지금 과거에 참 그 마음 저기 끓였던 그야말로 속을 태우고 고추장을 담궜던 일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뭐 어떻게 크게 잘못된 거 없다고. 그 시큰 고심하고 고심하고 고심해서 선택해 놓은 그 사람 지금 바꾸고 싶잖아. 알잖아. 선택 잘못했잖아. 아, 그때 내 처음에 만난 사람을 만났어야 했는데. 그러잖아요. 그렇게 연구하고 고심하고 해서 선택했건만은 그게 아니었다고요. 그게 아니야. 다 사소한 일이야. 그것마저도, 그 큰 일마저도, 일륜지 대사라고 하는 그 일마저도 사실은 사소한 일이야. 지내놓고 보면 후회되잖아요. 속으로는 후회하지, 겉으로는 안 해도. 아무리 뭐, 모든 것이 완벽하다 해도 그게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참 사소하다. 그 큰 일까지도 사소한 일이 있다. 뭐, 그 부모가 정해달라면 아예 뭐 난 모르겠습니다. 아무거나 정해주세요. 이래도 상관없어. 복불복이야. 아, 복불복이라고요. 아무거나 정해주세요. 나는 뭐, 그, 뭐, 부모 속 어겨가면서 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아주 잘 얻어 걸릴 수가 있어. 아주 잘 만날 수가 있다. 그거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심지어 그런 일까지도 사소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이 세상에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어. 그게 열반의 길이야. 그게 열반의 길이야. 아, 시원하죠. 얼마나.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우리가 그 반야심경에서도 이제 자주 외우고 하는 공성. 대범성보다 더 차원 높은 건 공성이야, 공성. 이건 대범성은 정말 그냥 우리가 세속적으로도 좀 이해할 수 있는, 어쩌면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차원이지만은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전혀 다른 세상이야. 모든 것이 없다 하는 뜻입니다.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미적법. 내 눈도 귀도 코도 입도 혀도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잖아요. 나는 없다 이 뜻이다. 또 그것의 대상인 색성향미적법, 물질과 소리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없다. 없다고 부처님 하신 말씀 속에는 분명히 없는 이유가 있어. 우리가 캄캄해서 있는 것처럼 여길 뿐이야. 몰라서 어리석어서 있는 것으로 여긴다고. 실제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우리가 책상도 없고 아무도 없고 텅 비었어. 여기서 저기까지 한 10m 이상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걸 뻔히 알면서 3m만 눈 감고 걸어가라 하면 3m 제대로 못 걸어가요. 저 10m까지 뻔히 텅 비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금방 보고 확인했지만 3-4m를 마음 놓고 못 걸어간다고. 그새 뭐가 있는가 싶은 거야. 뭐가 있는가 싶은 거야.
우리 존재는 그 존재 원리가 사실은 텅 비어서 없는 거야. 그래서 색적시공, 공적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식, 다 공공, 진공묘유, 뭐 이해시키려고 별별 이야기를 다 하죠. 그래서 정말 진리의 눈을 뜬 사람에게는 텅 비어서 없는 것으로 보인답니다. 그게 공성의 원리야. 전체가 다 나부터 없고 나는 없다 나는 없다 무아니 비설신이 무색성행미촉보 그래서 내가 없다고 하는 이치를 분명히 알고 다른 대상도 없다고 하는 이치를 분명히 알면 거기에 무슨 사람이 있겠어요? 무슨 뭐 거기에 명예가 있겠어요? 무슨 재산이 있겠어요? 내가 없는데 나마저도 없는데 이 세상의 중심인 나 이 세상의 주인인 나 나마저 없는데 예. 나에게 너덜너덜하게 붙어있는 온갖 무슨 희로애락의 감정이라든지 예, 미움과 슬픔의 그런 그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까닭이 없는 거라. 이 금강경도 사실은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 차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금강경을 교리적으로 600권 반야부 속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잘 외우는 반야심경, 금강경 이것이 600권이나 되는 경전 속에 이것도 하나의 경전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치 이 차원은 분명히 사실이지만은 정말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렇게 오랜 세월, 21년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600권으로 묶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아주 방대한 경전을 설하신 것입니다. 참 어려운 차원입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 답이에요. 그게 문제 해결에는 그 이상 더 훌륭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우리 인생은 태어남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문제와 문제 해결의 연속인데 그 문제 해결을 아까 바라밀, 바라밀이라고 하는 금강 반야 바라밀. 바라밀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문제 해결이다.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 해결은 다이아몬드와 같이 빛나고 날카롭고 견고하고 그리고 아주 비싼 그런 그 지혜, 금강 반야. 그것으로서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금강반야가 좀 더 이제 가까이 설명하면은 뭔가 공성이다 모든 존재는 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안목을 금강반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깨지지 아니할 문제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낫지 아니할 병이 없어. 어떤 병도 다 낫고 어떤 상도 다 깨지게 돼 있어. 왜냐? 없다는데 뭘. 없는 걸 봐버렸기 때문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안 깨질 상이 없고 낫지 아니할 병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깨지고 모든 게 다 낫는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강반야 바람이기에. 그 다음에 이제 열반의 길 중에 문제 해결의 길 중에 이제 세 번째 공성보다도 더 어려운 더 차원 높은 해결의 열쇠 그것은 인불사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즉시불 사람이 곧 부처님이다. 그건 이제 법화경이나 화엄경 같은 데는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화경, 화엄경에도 존재의 공성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주로, 모든 존재, 모든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화경 공부해 보신 분들은 여러 번 들어 보셨습니다만은
늘 인불사상, 사람의 부처님이다 하는 그런 사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내가 늘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나와 그리고 모든 사람을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늘 그리는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확신이 서버리면은 거기도 또한 모든 문제가 해결이야. 사실은 문제라고 그래봐야 99.99%가 전부 사람 문제야. 전부 사람 문제라고. 전부 사람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부처님이다. 모든 존재가 부처님이다라고 그렇게 확신해버리면은 그렇게 확신해버리면 그 또한 완전한 해결책이야. 문제 해결의 열쇠로서는 또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거지. 공성보다 이건 차원이 더 높은 것입니다. 훨씬 이거는 활용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이제 대범성, 공성, 불성 이렇게 이제 대범성과 공성과 불성 세 가지로서 열반의 길에서 문제 해결하는 세 가지 열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이제 무여열반이라고 하는 이 구절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여시별도 무량무수 무변중생 하되 이와 같이 한량없고 수없고 가하이 없는 중생들을 제도하되 그러나 실로 없다. 무엇이 중생이 멸도를 얻었다고 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제도했다 할 중생이 없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세 가지 단계를 대범성, 공성 여기서는 이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불성 이렇게 되어 있는 불성에 해당되는 거죠.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하이고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있을 것 같으면 곧 보살이 아니다. 즉비 보살이다. 이런 뭐 보살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그렇지 대승불교에서는 그냥 모든 사람 또 좀 더 뜻있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을 그냥 간혹 중생이라고도 부르지만은 보살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보살은 그래도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래서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 상구 보리하고 하와 중생한다. 이렇게 이제 사전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나이가 아무리 먹었어도 그래도 뭔가 하나라도 배우려고 하고 하나라도 이렇게 자기 발전을 꾀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잖아요. 또 그게 있어야 사람이야 이거. 젊어도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건 성장이야 사실은. 아무 쓸모없는 거라고. 나이 들어도 뭔가 자기 발전을 꾀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뭔가 자기 인생의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이게 진짜 사람이거든요. 그런 차원이라면 다 보살이라고.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대승정종부이다. 큰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바르고 어뜸이 되는 것이다. 그 아주 요 속에 사실은 금강경의 중요한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가문이